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무염치, 그냥 말 그대로 양아치 같은 올케를 펠트 폭행해버리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동생 옆에 짝 달라붙어가지고 피만 쪽쪽 빠는 그지 같은 올케를 그냥 죽어버려라. 이러고 자근자근 밟아버렸습니다. 헐. 이 언니 뭐야? 완전 쩔어요. 깔깔깔깔. 원지, 제가 시자질을 하는 겁니까? 제목 그대로예요. 제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시자질을 하는 건지, 그래서 착하고 어린 올케를 괴롭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물론 이거 제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저희 올케 진짜 말이 하나도 안 통하고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자 글씁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건 100%제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고요. 이해가 안 돼서 쓰는 글이지만 그래도 거짓없이 상황만 있는 그대로 쓰는 거 이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 해도 만약에 제가 잘못된 거라면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4살 된 딸내미를 키우고 있고, 저희 남동생도 올케도 이제 3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살던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저는 물론 동생까지 결혼하니까, 당연히 다들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부모님들이 많이 적적하셨나 봐요. 동생이 결혼을 한 4년 전부터 매해 한 번씩 모여 여행을 다녔습니다. 코로나 때는 국내로 다녔고, 그 외에는 해외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주최자인 부모님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셨고요. 저희가 드리겠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게 절대로 안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작년부터는 저희 아버지의 벌이가 좀 뭐랄까요? 예전만큼은 못하게 돼서 좀 부담이 되는 거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같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그걸로 여행을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올케는 어린 아이가 있어 비용이 부담된다며 월 10만 원인데 굳이 돈을 모아서까지 시댁 사람들과 여행을 가고 싶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쏙 빠지는 거예요. 동생이랑 이 문제로 싸우고 동생이 저희한테 말을 해준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모든 돈다 내주고 그랬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저도 엄마도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싫다는 걸 억지로 하자고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 이러고 우리끼리만 돈을 모았어요. 분명히 말하는 건데, 이걸로 올케한테 그 어떤 티도 안 냈고, 그냥 동생을 통해 그래 알겠다, 이렇게만 전한 겁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올해 9월. 부족한 돈을 보태서 좀 늦지만 여름 휴가를 가기로 최종 합의를 합니다. 엄마 집에 모여서 이제 해외여행이니까 항공권을 보고 밥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올케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계속 지 혼자 뚱해 있더니, 먹던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이거 진짜예요. 딱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라고. 모두 주목해라, 이거지. 그리고는, 아니, 어머님, 그리고 형님, 이거 진짜예요? 이러면서 보니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뭐가? 갑자기 왜 이래? 이랬더니, 아니, 형님, 그걸 지금 정말 몰라서 물어요? 진짜 이렇게 우리들만 쏙 빼고 가는 거냐고요? 이때부터는 그렁그렁이 아니라 줄줄줄 흘러요? 아니,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막말로 우리가 뭐 해외여행 간다고 자랑을 한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집에. 지가 찾아온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제 뇌피셜이긴 한데, 아마 우리가 당연히 자기도 데려갈 줄 알고 집에 찾아온 것 같아요. 여하튼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너도 가고 싶냐? 그럼 니네도 돈 내고 예약을 해. 이랬더니, 당장 그럴 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뭐 어쩌라고. 솔직히 얘 속이 너무 뻔히 보여서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이건 인정할게요. 아니, 올케 너 굳이 돈까지 모아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댁이랑 여행 가기는 싫다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그렇게 싫어도 공짜로는 또 가고 싶은가 보네? 이렇게 질렀더니 동생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푹 숙여요.
물론 동생한테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말을 뺀 거니까요. 근데 분노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랬더니 올케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뭐 이러더라고요. 가 아니라 이거 여러분 제가 이거 실수한 겁니다. 이게 동생이 한 말이에요. 동생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뭐 이거 동생이 한 겁니다. 본문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실수한 겁니다. 누가 보면 우리가 무슨 악덕 사장인 줄 알겠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엄마랑 아빠는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 이번엔 우리가 대줄 테니까 다음부턴 같이 모아서 가자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해요. 와 진짜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야. 결국 동생도 엄마도 아빠도 너무 답답하게 해가지고 내가 안갈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올케가 되게 벙쪄하면서 아니 형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럼 지금 이게 전부 다제 탓이다 이거예요? 꽁꽁씨 버리가 그래서 그런 건데 아니 저더러 뭐 어쩌라고요? 그래도 형님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시누이들이랑 똑같아요. 뭐 이딴 개소리를 저희 부모님 보는 앞에서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말했던 거죠. 바로 그 시짜지를 한다 이겁니다. 참고로 제 동생 외벌이고 500 전후로 벌어요. 세후입니다, 세후. 집도 저희 아빠가 해줘서 대출금 하나도 없어요. 대궐 같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가인 게 어딥니까? 아니, 그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아무리 그래도 월 10만 원도 못 모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뚫린 아가리라고 이딴 소리를 나불대길래 너무 열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 올케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너야말로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너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 그거 우리 아빠가 해주신 집 아니야? 어? 거기에 차도 사주고 대출 하나 없이 살면서 월 10만 원도 못 모으냐? 어? 그 정도도 못 모을 것 같으면 여행 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염치야. 그리고 네가 무슨 상전이라도 되냐? 이건 염치의 문제라고. 그리고 또 하나. 야, 너 뭐야? 내 동생이 뭐 어때서 전화 위에 월 500번 하는 게 장난 같냐? 너뭐 돼? 그래서 너는 저만큼 벌 수는 있어? 그리고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맨날 쳐 놀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좀 해라. 참고로 저도 아이 키우면서 맞벌이 중입니다.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당연히 잘 알아요. 얘도 힘들겠죠. 근데 말하는 싸가지 봐. 너무 열받으니까 워딩이 세게 나간 거예요. 같은 여자라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솔직히 얘 겨우 돈 2천으로 가전이랑 가구만 해왔으면서 그랬으면서 내 동생한테 돈을 못 번다 이딴 소리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눈깔이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질러버린 겁니다. 결국 올케는 엉엉 울면서 진짜 눈물 바람으로 집으로 가버렸고 엄마 아빠는 당황을 하셨는지 지금도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어때요? 제가 정말 거지 같은 시짜입니까? 제가 잘못한 거냐고요? 말좀 해줘봐요. 댓글 1번.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왕 된거 엄마 아빠한테도 분명히 말하세요. 공평하게 해줘야 자식 간에 다툼이 없는 거고, 이렇게 동생네한테만 돈을 대신 내주겠다 하는 건 당신들 딸내미를 호구로 만드는 거고 잘못하는 거라고. 물론 부모님이야 좋은 마음에 그러셨던 거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냥 돈 내는 호구 등신만 되는 거예요 저게 고마워할 것 같아요 대댓글 이게 맞죠 딸은 매해 12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땅 파가지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저녁만 공짜로 해준다 이런 이거는 딸을 바보 등신으로 만드는 거랑 다름없죠 진정한 차별이다. 2번. 혹시 동생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탓을 해? 세후 500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야. 저번에 어떤 미친 금쪽이 엄마가 지 남편한테 월 1000도 못 벌어준다고 난리치는 거 봤는데 그러면서 돈돈거리고 혹시 님 동생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저 올케 멧돼지가 차 불렀네. 밟아 터트려야지. 대댓글. 농담이 아니라 쓴이 동생 개불쌍합니다. 솔직히 좀 바보 같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역시나 그래. 정상적인 시댁에는 늘 양아치 같은 며느리가 꼬여. 이게 국룰인가 봐. 3번.
쓰니 말처럼 워딩이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워딩이 강한 거지. 시자질은 아니에요. 그냥 저 여자가 염치 없는 생양아치 같은 겁니다. 그리고 최대 피해자는 쓰니 동생이고, 아이고, 저 단계 마누라라니 어쩌면 좋냐? 4번. 일단 이게 뭐 강제로 가자는 거 아니었고, 또 싫다고 해서 바로 빼줬고, 그랬는데 이지랄 하는 거면 진짜 미친 거 아닌가? 5번. 지가 진짜 시자가 싫었으면 돈을 아무리 내줘도 안 가려 길을 쓰고 그랬겠지. 그런데 얘 하는 짓거리 보면 여행 갈 때마다 늘 즐겁고 좋았나 보다. 끌끌끌끌. 6번. 이건 부모님이 아들 교육을 잘못한 거랑 또 며느리로 이상한 애가 들어온 거. 이두 가지가 합쳐진 콜라보예요. 그리고 신우짓이 아니라 팩트로 박살낸 겁니다. 끌끌끌끌. 7번. 아이고, 쓰니 부모님이 이런 식이니까 저렇게 염치 없고 뻔뻔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집안 제일 어른인데, 그럼 좀 단호할 땐 단호해야지. 아들 며느리가 무슨 미성년자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 아닙니까? 뭘 저렇게 쩔쩔매고 그러는 거요? 아니, 그리고 월 10만 원도 못 내는 주제에 뭔 여행이야, 뭔 비행기. 그 와중에 또 공짜로 가고 싶은 거 진짜 그지 같니? 8번. 부모님이 물러 터져가지고 거지 같은 게 위세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월 500벌이에 고작 10만 원도 못 모으는 거면 혹시 이거 친정에 퍼주는 거 아닌가? 뒷조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9번. 아니, 애 포함해서 새 식구 월 500으로 사는데 왜 돈이 없대? 대출금을 갚는 것도 아니고.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쓰니 동생, 그 가게 보면 보고 있대요? 그거 한번 물어봐요. 10번. 지금 이거 시자질이냐 아니냐, 여행을 가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 동생 집 경제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올케가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나. 당장 뺏어오라고 하세요. 아니 실수령 500에 대출 하나 없고, 어? 거기다 아이도 아직 유아잖아. 돈 나갈 데가 뭐야 도대체? 어? 뭐 얼마나 된다고? 밥을 뭐 매일매일 소고기로 처먹고 그러나? 이거 아무리 봐도 딴데, 특히 친정으로 돈이 새는 것 같아요. 알아보세요. 11번. 야, 호구 같은 동생의 답답한 부모님까지 여기저기 고구마 천지 빛깔인데 쓰니 말하는 거 보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구만. 거지 같은 게 울긴 왜 울어? 지가 뭐라고.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되게 여려가지고 뭐라 안 하니까 이 쓴이도 차마 뭐라 안한것 같아요. 부모님도 안 하는 소리를 내가 할 수는 없지 이런 식으로 참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인 거지. 안 그래도 그지 같은데 대놓고 이런 짓을 하니까 터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동생 진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월 500이면 딱 보니까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버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네. 아무튼 감사합니다.